예, 좀 제한된 프로그램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또 저희 욕심에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에게 시장 전략이나 의견 듣고 싶어서 이번엔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 이런 상승 흐름이나 또 외국인의 또 갑작스러운 순매수세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현재 상승하는 거는 해외 증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해외 증시가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해외 증시 때문에 이제 간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 주 상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국내 요인은 삼성전자, 해외 요인은 미국 증시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2200선부터 1500 깨질 때까지 또 다시 1500 깨져서 1900 올라올 때까지 오늘 제외하고 거의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간다는 등식이 성립이 안된 시장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 수급상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요소만 이제 보면 되겠다. 이제 설명드리겠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증시 체크포인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미국과 그 한국의 연동성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2년 동안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2001년 하반기에 최고점 찍었어요. 이번에는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2002년 2월, 이때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년 이상 차이가 나죠. 개월수는 2년 1개월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우존스는 2002년 2월, 이때였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엄청나죠. 주식 투자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디컴플링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흐름이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설령 간다고 해도 한국이 그대로 연동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한국과 미국의 연동성을 이제 파악하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상승하든 하락하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뭐죠? 미국보다 더 상승하고, 미국보다 덜 하락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나쁜 건 뭐냐? 미국보다 덜 가고, 미국보다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무리한 배팅은 이거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홀딩해라, 매수하라 주장하는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미 작년부터 1500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위험 관리자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얼마든지 매수할 낼수 있는데 적당히 단기 매매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흐름을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미국은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 조급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제 살리기하고 나름대로 코로나 두 가지를 잡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포인트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근데 경제 살리기의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예요. 자산하고 소득이거든요. 근데 소득 증가는 힘들어요. 왜? 소득 증가는 급여가 올라가거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거꾸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자산 증가예요.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주식시장 살리려고 하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거 2008년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방에 배팅했다 그러면 100% 배팅만 안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초보자 눈에는 갈 때는 한없이 갈것 같고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에 MTN 처음 출연할 때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저점 찍고 간다 그랬어요. 이때 저는 얘기해 준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제 예상보다는 더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리하지는 말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국내는 삼성전자고 해외는 미국 증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동성 파악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차트까지 봐서 이해는 갔는데 국내는 삼성전자다 이것만으로는 글쎄요 어떤 관점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있죠. 지수가 이제 오늘 말고 오늘 빼고 어제까지 어제 기준으로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약 17%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아무리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지수보다 상승률이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코스피가 5% 정도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는 7.5나 10% 정도 올라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더 낮아요. 자, 이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겠죠? 다른 업종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업종들은 어떨까요? 좀 부담스러운 단계예요. 삼성전자가 갈 차례란 거죠.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시가총액 비중, 그 다음에 등락 비율,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대형주들은 이제 미국 바라보기 하면서 좀 더 갈까 말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지수가 더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핵심 공략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EU 여하를 막론하고 상승한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에 베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타 개별주. 그러니까 개별주는 뭐, 테마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업종 테마가 있겠죠? 순환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 지금 중기 홀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기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투자자들한테 사인 냈어요. 그동안 만약에 우량주 들고 있었던 게 있더라면 정리를 좀 해라. 왜 그러냐. 지금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1850선 이상은 확실하게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 하거나 트위터에 이상한 거 올라와 버리거나 악재 터져 버리면 그냥 또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약 거의 도박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름대로 올라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해외 증시 요인이 많고 그렇다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동안에 그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트렌드가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외국인이 사서 올라갔다? 아닙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았을 때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국내는 삼성전자가 가느냐 마느냐 예. 그리고 예, 해외 증시는 해외 증시 요인만 보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 개별주 순환매는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셨으니까 짧게라도 개별주 방향성 힌트라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느 쪽, 어느 업종군입니까? 일단 코로나 테마는 순환매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테마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제일 무난한 건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 그쪽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오늘 공동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돌아오고 상승장, 뭐 상승폭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셔야죠. 빨간맛 2부 통해서 모터 다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